바쁜 표정 탑3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하나씩 좀 알려주실까요? 네. 네.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는 습관입니다. 네. 자, 주로 시간이 없을 때 우리 급하니까 바로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감게 됩니다. 특히 이때,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거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눈을 꽉 감죠. 네. 네. 이러한 습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 얼굴이 찡그린 상태로 굳어지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 미간과 이마에 가루주름이 생기면서 노안 인상이 되는 거죠.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감고 여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. 되게 리얼하네요. 되도록이면 서서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 것이 좋은 인상을 만드는데 또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. 네. 자, 두 번째 또 습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옆으로 자는 습관 참 안 좋습니다. 눈가와 팔자주름이 생기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옆으로 자는 습관입니다. 7시간 정도를 팔자주름과 눈가주름을 이렇게 눌린 상태로 얼굴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그냥 평상시에도 노안을 만들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세 번째 바로 무표정입니다. 무표정이요? 네. 여러분, 화내는 표정보다 저도. 무표정이 더 나빠요? 네, 그죠. 화내거나 이렇게 짜증나는 표정이라고 생각하셨죠? 하지만 무표정도 아주 나쁜 표정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 무표정을 지었을 때 얼굴 근육 자체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죠. 그러면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이 근육은 왕창 밑으로 처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팔자주름도 생기고 다크서클도 생기고 그래서 안 좋은 인상도 만들어 질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좋은 표정, 다양한 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눈은 동그랗게, 입꼬리는 올리고 뭐 이런 표정을 좀 줘야 되는 건가요? 네, 그래서 표정 운동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보통 우리가 얼굴 표정을 좀 바꿔보자 하는 뜻에서 운동을 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눈과 입 얘기는 좀 많이 하시잖아요. 우리가 눈과 입뿐만이 아니라 볼을 수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볼을 수축한다고요? 볼을 어떻게 수축해요? 네. 자,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데요. 볼에다 정신을 집중하시면 돼요. 자, 볼을 있는 힘껏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자, 사과처럼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그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? 네. 어떻게 만들지? 자, 그 상태에서 입이 아닌 볼로 웃는데 눈도 크게 떠주시면 좋습니다. 한번 따라해 보세요. 네. 자, 한번 이번에는 볼그레 해보실까요? 볼그레. 볼그레. 하시고 5초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약간 무서워요.